자, 오늘 제목이 하목이고요. 자, 하목이란 단어는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뜻이 맞는 거죠. 그런 상태를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손양은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이분은 1902년에 태어나셨는데요. 목사님이시고요.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에서 순천 반란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 동인 동신군이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부인한다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전도하다가 총살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것 같겠습니까? 관을 붙들고 통곡하고 통곡했습니다. 드디어 이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또다시 밤새워서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괴를 나올 때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천국 갔는데 저 사람은 어쩌나? 저 사람은 어쩌나? 그래서 두 아들을 총살한 학생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재선. 이제 붙잡혀서 총살 당하기 10분 전에 이 손양은 목사님의 간청으로 풀려났고 살아났고 하나 이 분, 우리 손 목사님은 이 분을 양자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어요. 학교까지 보냈습니다. 예.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가 또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죠. 아들을 하나가 아니고 둘을 죽인 원수가 원수이죠. 그 원수를 천국 간 아들 대신 아들 삼아 학교도 보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들을 그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딨나? 이 넓은 우주와 이 많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한 손에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코에 호흡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딨나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그런 무시를 당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만 한 것이 아니라 대적했잖아요. 뭐야 하나님까지 꼭 이렇게 감히 말하면서 대적했던 우리예요. 원수된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잖아요. 그 용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고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죄 있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이들의 죄를 갚아야 되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죄가 어떻게 씻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죄 없다. 죄가 용서받았다. 인정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된 거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된 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성도이기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이렇게 훌륭한 선조들이 피 흘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하게 했어요. 이렇게 되던 우리를 이렇게 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서로 뜻이 맞고 정겨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덕분에 죄를 씻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렇게 서로 함께하는 화목하게 된 관계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늘 듣는 복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로 가리켰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뭉뚱그려 얘기하던 이 이전에와는 다르게 이 세상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하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래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예. 그 이방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개. 너무 무시하고 아주 그냥 차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예,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았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서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오늘 또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한 약속은 그냥 약속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과 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주된 요점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절대자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자,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백성이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책임지겠다 얘기를 하셨고 너는 대신에 내 말을 들으라 순종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히 언약을 맺은 특별한 백성이야 막 그냥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온 인류가 너무나 많은 민족이 전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 백성으로 삼을 계획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이제 주권인데 천국 가서 왜 우리 한민족을 안 택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물어봐야 될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걸 알려고 하면 다쳐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천국 가서 물어볼 거는 그냥 놔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델로 삼는 겁니다. 요 백성을 특별히 선택해서 또 율법을 주잖아요. 너희들이 이 율법대로 살으라. 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너희들이 온 삶을 통해서 딴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해서 전 세계가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중에 유다 지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구원자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이런 계획 가운데 이방인도 예수 믿게 할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할 계획이 계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안 그러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우리 주님의 뜻을 예,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예수 믿게 되었고 유대인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1대1 양육자 리더들에게 지도를 보냈죠. 여러분들 그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오른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 교회에는 이방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다 들어갔어요. 이 사람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런 유대인도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곳곳에 우리 유대인들이 다 퍼져가지고 교회의 또 근간을 이루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서 고개를 탁 들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너희들 잘 모르지? 이러면서 좀 이렇게 과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에 유대인 성도가 자기네들이 구약의 성경대로 이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은 어떠고 이방인은 어떻고 오늘 하는 말씀이에요. 자, 17절에 보시면은 먼데 있는 너희는 너희 먼데 있는 너희는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먼데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고 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두 자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은 평안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받는 자는 평안을 누려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전했다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도 선택하고 유대인도 선택했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1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너희는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11절, 12절에 보시면은 좀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듯한 이런 또 느낌도 있긴 한데요. 잘 보세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은 누구죠? 누굴까요? 자, 할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의식을 해요. 요즘 뭐 포경수술 같은 거라고나 할까? 뭐 하여튼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이 할례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것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 자녀된 표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인데 할례 받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고 막 이렇게 떵떵거릴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11절에 보시면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은 누구죠? 유대인이죠. 유대인들로부터 자 어떤 대접을 받느냐 하면은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유대인들한테 조롱당하는 자들 아닌가? 저거 할례도 안 받은 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백성이야? 뭐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하찮은 자 뭐라고 해요?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대우를 받던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나쁘죠. 빈정거리는 것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차
사는 존재가 아니었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거룩한 백성 된 것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적이다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이 하찮은 거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이제 너희들은 유대 인들로부터 이렇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방인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때에 너희는 어디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 모르는 자들 아닌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무시당하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누구하고 했어요? 그렇죠 이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이라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너희들 아니냐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너희들을 하찮은 너희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13절에 보시면은 전에는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강조하려고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비천하지 않았느냐 하찮지 않았느냐를 얘기한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뭐로 헐으셨어요? 자기 육체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사는 이 세상에서 뭐라고요?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셔서 이 둘로 뭘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이방인 유대인 있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죠? 예수 안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 한 세 사람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는 하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은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이 말은 율법을 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 말과 이 말이 약간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이 얘기는 이제 이 율법 중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 먹고 마시는 문제, 할례 문제 등이 율법에 있죠. 그런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할례 받은 자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할례 안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죠.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율법을 소용없게 됐잖아요. 그런 의식적인 조항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랑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그런 할례와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런 것을 폐하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 조항에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자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런 구분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주님께서 그 차별의 벽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빵 한 조각만 훔쳐도요. 도둑놈이 되고 감옥에 가요. 그러나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는 몇 억을 훔쳐도 뭐 그냥 넘어가요. 이것이 세상인 거죠. 이슬람권에서는 머리에 터번
두르고 사는 나라, 석유가 많이 나는 사람, 거기는 이슬람권인데요. 거기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성이 관습을 어겼을 때 그 가정의 남성들이 그 여성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이야, 대단하죠. 파키스탄의 한 여성이 자신의 딸을 침대에 묶은 채 화형을 시킨 사건도 있고요. 왜냐하면 딸이 가족의 승낙을 받지 않고 결혼했어. 21세의 딸이 유대인과 사귄다고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살해한 경우도 있고요. 16세의 어떤 소년은 기독교인과 사귄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칼로 11차례나 찔러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요즘 최근에 난 기사인데 어떤 이슬람 남자가 여자아이의 머리를 잘라서, 왜냐하면 이 아이가 말 안 듣고 결혼했다. 그 머리를 가지고 경찰서로 갔어요. 이게 가능한 사회예요. 명예살인이죠. 우리 가정에, 가문에 묵치라면 그 가정에 오빠든 동생이든 아버지든 남자가 그 여자를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슬람권에 이런 차별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로 헬라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헬라인이라는 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그의 민족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같다. 차별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죠. 목사는 높고 성도는 아래 사람이다. 계급으로 생각해요. 지역장은 높고 성도는 아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 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피조물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렇게 역할의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아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종이 제자의 사람의 발을 씻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자세로 무릎 꿇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한없는 예, 사랑과 경외심으로 존중함으로 예, 굉장히 예, 섬기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내리누르는 걸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은 저 목사는 아무렇게나 해도 다 네네하고 아무 말 안 하더라 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성도는 그렇게 존중하는 목회자들 앞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셨거든요. 그 영적 권위를 우리가 예,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며 따르는 예, 그런 자세가 성도와 목회자에게 있는 거죠. 서로 존중하는. 그러나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나를 남다르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폄하하며 비하했던 적은 없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초기 때인데요. 제가 이제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했습니다. 교회에서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교회 갈 수 없대. 왜냐면 교회에 있는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아주 하찮은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과 급이 다르다. 그래서 저런 하찮은 사람이 있는 교회에 내가 갈 수 없다. 예, 스스로 이런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십니다. 미국에서는요. 백인이 들어가는 교회에 흑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흑인을 무시하는 거죠. 야, 여기는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예수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말하죠. 벽을 허물고 모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모신 모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차별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차별하는 대상은 없는지 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국에서는 한족, 조선족 차별받고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차별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 이런 눈길 하나라도 우리가 참 그런 눈길만 봐도 마음이 아픈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울분이 가득해서 술 한잔하면 수가 틀리면 속에서
들끓어오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이방인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인 흑인 차별하지 않으시고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차별할까요?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차별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이런 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모든 한국 성도님들 중국 사람 차별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라 같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화목한 대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화목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원수를 용서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원수된 자들에게 화목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그 마음. 그렇게 용서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좀 기분 나쁘고 단지 좀 씁쓸한 이 마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복수해야지. 옛날에 어떤 사람 중국 가면 한국을 바라보고 눕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오줌 놀 때 한국 보고 놀 거야.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나에게 불화를 조성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화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누구와 불화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까이 보면은요, 들여다보면 불화한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주 보는 사람하고 불화해요. 안 보는 사람하고는 불화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불화하는 대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평안을 나에게 전하셨는데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먼저 내가 가서 손 내밀고 그와 화목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내가 불화한 대상이 누군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나로 인해서 화목이 꽃피어지는 나로 인해서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도구로 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에게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찮은 이방인이었다. 예,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무시받는 너희 같은 하찮은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얼마나 기적 같은 얼마나 특별한 은혜며 복인가 아는가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 그 조그만 이런 것들 가지고 극이 매여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은 용서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내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은혜 생각하며 나도 그게 보답하여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